주사 허가증 완료가 됐으니 찾으러 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만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형태 시청구요. 네. 네. 가신 다음에 찾을 때 면허세 27,000원 있을 거예요. 면허세 내고 찾으시고 찾은 허가증 가지고 우리 사업 세무서 다녀서 종목 출원하시면 됩니다. 주선 땡 오신 거죠? 네네네 맞아요. 혹시 그 빠진 것들을 뭐 메일로 이렇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게 빠졌는지 확인하고 오죠. 인감하고 김은영도 뭐 베스나 스킨 안돼 원본 원본 있어야 돼. 우편으로 뭐 드리거나 네. 퀵으로 드려야겠네요. 빨리 원하시면 퀵 하시고. 아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사무실 계약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이거,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공장? 사무실이에요. 그 지금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가 회계 사무실인데. 네. 저희가 지금 그 1년 정도를 사무실 없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사무실을 저희가 그 오픈을 하긴 할 텐데 그냥 그 회계 사무소에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회계 사무실인데 네. 그죠? 네. 이 회계 사무실을 한쪽을 얻어서 주소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예 그럼 회계사 사무실하고 쓴 임대차 계약서인 거예요 이거는요? 네 여보세요? 맞죠? 네 이 회계 사무실 있죠? 네 회계 사무실하고 건물주 건물주하고 쓴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서명 두 분 거 서명만 해주세요. 내일 뭐 이게 그 하면 바로 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절차 있죠? 이제 일단 서류가 다 들어오면 네. 저희가 평택시청에서 접수를 할 거예요. 네 접수를 하는데 서류 들어온 거 봐서 아마 다음 주 제 예상으로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접수하면 접수한 후 평일 기준 7일 있다가 평택시청에서 허가를 주고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만 찾아와 주시면 돼요. 네. 합계 금액은 3만 원. 무료도 17일 정도 전에는 된다고. 잠시만요. 화요일날 예상되고요. 네. 화요일날 접수 하면 15일 아마 허가 터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접수 나오면 허가 날짜 뭐 찍히거든요. 네. 허가 날짜 찍히는 거 안내해드릴게요. 네. 제 선생님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네네. 해드리고 그 다음에 허가가 떨어지면 또 선생님한테 시청에서 문자가 올 겁니다. 네. 네, 주선 허가증 완료가 됐으니 찾으러 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만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형태 시청구요. 네. 네. 가신 다음에 찾을 때 면허세 27,000원 있을 거예요. 면허세 내고 찾으시고 찾은 허가증 가지고 우리 사업 세무서 가셔서 종목 출원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빨리 보내주셔야 저희 빨리 네네.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좀 보내드릴게요. 네. 내일 보낼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서는 네. 일정을 좀 잡아볼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